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유해동물 배스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배스를 잡아가자고 하면 추배를 해볼건데, 배스 낚시가 굉장히 복불복이라고요. 잘 나올 땐 정말 잘 나오고 안 나올 땐 정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제가 가는 날 잘 나오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한번 배스를 잡으러 갈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고. 근데 뭐 뒤에서 계속 알짱거리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오늘은 배스 낚시를 하러 왔는데, 배스 낚시를 할 때는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들이 밥 먹는 시간이라고 하죠. 배 뜰 때 해질 때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오후 한 3시 되거든요. 3시부터 배스 낚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스를 잡을 포인트로 왔는데, 벌써 지금 조사님이 한번, 아이고 형님, 아이고, 오, 바로 각 잡아주시네. 까망이 형님뿐만 아니라, 형 이제 그만 나와라. 아니 그만 초대해. 아, 이제 그만 나와줘. 자, 여러분, 그래서 까망이 형님이랑 보고 형이랑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게 요건데, 가재 모양이라고 합니다. 가재가 보통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폴딩 시키고 가재가 뒤로 튀는 것처럼 하면은 배스가 진짜 가재인 줄 알고 무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30분 정도 해보고 더 좋은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안 잡으면 거기로도 한번 가볼게요. 안 나오면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는 게 좋나요? 리발. 자, 여러분, 지금 대충 한 15분쯤 하고 있거든요. 벌써 누가 여기 배스코 먹었네. 아유, 같이 먹지, 이 맛있는 거. 자, 여러분, 요 포인트에서 안 나와가지고요,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제발 있길, 리발라당라다.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아까랑 느낌이 비슷한데, 튀어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미켄 형님이 던져볼 거예요. 이렇게 던져야지. 한번 일단 던져보겠습니다. 번지. 아, 물어라, 제발. 그리고 얘네들이 수온이 떨어지면 활동성이 낮아지는데, 어제 오늘 더럽게 더웠다가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활동성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와, 리발레키야. 리발라사. 물어, 빨어. 입질이라도 받고 싶다. 포기하지 않고 플라이 하가래. 자, 여러분, 지금 다시 포인트 이동하고 있습니다. 배스 파는 애는 없죠?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는데, 방금 왔었나요? 드디어 첫 입질 받았습니다. 기다려야 돼? 오, 배스가 올라와서 사냥을 탔어요. 아, 사정을 했어요? 사냥. 야, 사정이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산란기라고 하셔가지고 난 얘네들이 날아서 싸는 줄 알았지. 한번 멋있게 던져봐. 자, 이제 액션. 형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포인트 이동. 형님, 사정하지 말고 오세요.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왔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습니다. 형님, 액션. 아, 형 너무 노골적인데? 저도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그냥 무심하게. 어, 개잘해. 와, 여기는 포인트 너무 좋은데? 저희 대충 할 수 있는 시간 3시간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멀리 오긴 했어요, 리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러다가 구라예요. 그냥 계속 여러분 요거 반복하면 됩니다. 등 개구버 있네. 진짜야? 첫 배스. 오, 뭐야? 메기잖아. 와, 형님 좋겠다. 와, 배 봐봐. 얘 뭐 먹었네, 맞지? 배 보시면은 뭐 삼켰습니다. 배 되게 볼록하죠. 자, 여러분, 저희 목표는 배스기 때문에. 아유, 바로 들어왔다. 드디어 첫 수. 아, 멋있어. 자, 여러분, 저 바로 잡아볼게요. 저는 배스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딩 타임인데 제가 봤을 때 진짜 길어야 한 시간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날씨가 안 좋아서 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실패했던 배스 낚시하러 지금 다시 왔습니다. 강릉 쪽에 있는 곳으로 왔는데, 저번에 여기서 은혜랑 저랑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나그리를 못 열던 시절이라 잡고 내가 잡은 척했어요, 맞지? 응. 그래서 오늘은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저 밑으로 있지? 웃어? 왜 웃었는데? 잘하는 척 해가지고. 다시 거기로 가자. 자, 여러분, 포인트 왔거든요? 줘봐. 너 할 거야? 어. 은혜가 또 가끔 잘해요. 한번 해봐. 너 던질 줄 알아? 야! 뒤로 보내. 아, 야, 내놔. 다시 할게, 다시. 던져. 그렇지, 액션. 개빡친다, 진지해서. 이게 초심자의 행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야, 근데 너 액션 잘 준다 해. 와, 여기 근데 진짜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 안 보입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아, 안 할. 뭐야. 자, 여러분, 잡으란 거 안 잡고 지금 쓰레기 잡았거든요. 저렇게 건져 올리겠습니다. 버리리기 리발리기. 오야, 배스 같았는데 방금? 1소 메터 지났거든요. 어, 배스다. 배스죠 여러분. 배스 맞아요 여러분. 줄 하나 있고 옆에 기다려. 오빠, 그게 낚시요? 아니 마세이 치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잡힐 때도 있다니까. 자, 여러분, 지금 미끼 바꿨거든요. 은혜는 지금 쉬러 갔어요. 이번 달 월급 삭감. 와, 진짜 맛있게 움직이는데. 와, 미치겠다 여러분. 너무 안 잡혀요. 안 나오면 또 바로 포인트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슬슬 피딩 타임이어가지고 물 것 같기도 한데, 어제도 일이라 하면서 행복회로 돌리다가 5시간 날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철수 배스 안 해. 아야! 자, 여러분, 세 번째 배스 낚시였습니다. 긴 말 안 할게요. 오늘 꼭 잡습니다. 던져. 걸렸어. 첫 캐스팅에 걸리냐 진짜. 자, 여러분, 다시 캐스팅. 형, 내가 봤을 때 배스는 없어, 우리나라에. 배스 하러 오셨나요? 아, 예. 저희 지금 컨텐츠 배스만 3일째 하는데 못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안 나오고 저녁에 나오거든요. 해지 오 7시 정도? 지나가시다가 구독자분인데 복장부터가 고수십니다. 혹시 한 마리 잡아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빵이요. 사장님 화이팅! 아, 예. 지금 컨텐츠다 보면 은인분들이 나타나세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지금 완전 어두워졌거든요. 저희한테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동안 한 마리만. 자, 여러분, 지금 한 2시간 해봤는데 철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못 잡았어요. 네 번째는 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조건 잡을게요. 오늘 못 잡으면 배스 낚시 안 해요. 형 빨리 잡아줘봐. 오, 물고 같은 뭔가 너무 고요해 여기. 너 누구야? 어, 왔구나. 자, 저는 빨리 감겠습니다. 이게 4일째 하다 보니까 천천히 감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브림 이거 보세요. 액션 보세요. 액션. 너무 맛있겠죠? 오, 뭐야? 새우 액션. 바로 초배로 하고 싶네. 왜 바로 굴려요, 브림이? 꽂았다 가지고.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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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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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줄 안 끊어져? 배스야, 배스야. 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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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스. 배스, 배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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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드디어. 제발, 제발. 한 마리 더 해줘. 이야, 이야, 짜세 나오네. 우와, 이렇게 이거 깊게도 먹었네. 아니 진짜 누가 잡든 너무 행복해. 이 잡는 거를 봤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야, 배스 있어. 와, 여러분 진짜 배스입니다. 큰잎 배스. 이거 잡으려고 그렇게 오래 했다니. 형 어깨 많이 커졌는데? 야, 낚시 유튜버야. 리발 캐스팅. 자, 여러분 어느새 날이 많이 어두워졌고 조금만 더 던져보고 갈게요. 왜냐면 오늘 저는 못 잡을 것 같긴 해요. 리발. 그럼 저 혼자 따로 찍을게요. 자, 그럼 마지막 캐스팅 한번 조져볼게요. 저기야 기어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얘가 한 시간 가량을 텅텅텅 뛰더라고요. 미친 새끼가 생명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래서 유해동물이 된 거예요. 어이구야, 아우 가셨네. 안 가셨어? 오, 아직 안 가셨다. 다, 다, 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배스 드디어 잡았는데, 자 여러분 들고 와서 보거 형이랑 같이 출배를 해볼게요. 그렇게 배스 낚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날 보거 형이랑 같이 또 다른 컨텐츠를 하고 밤늦게 출발을 했는데 출발 전에 배스를 보니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먹으면 바로 디스마 걸려서 뒤질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따로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스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민물의 제왕 전문가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배스 낚시에 지금 콜라보가 브루님 들어왔고 까망형님 들어왔고 그 지나가던 구독자분 들어왔고 보거 형 들어왔습니다. 저에서 끝날 겁니다. 자, 오늘 포인트 되게 좋아요. 아, 여기는 배스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자,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어분 좀 해보셨죠? 아, 저는 배스나 처음이죠. 뭐야, 저 다 배스 아니에요? 와, 여러분 저기 움직이는 거 보여요? 다 배스입니다. 무조건 한 마리 잡는다. 한 마리 잡는다 말하자마자 지금 비 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게 개 체수가 많아도 쉽지 않아요. 이 배스들이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플라이어 가래. 자, 천천히. 와, 저 앞에 진짜 배스 새끼들 떠다니는데 여기 앞에 다 배스예요. 다 배스. 저희 못 잡을 것 같죠 오늘? 아니요, 또 있어요 다른데. 포인트 이동하나요? 네. 거기서 잡으신 적 있으세요? 거기 채니 형님이 잡았어요. 채니 형님 딱 잘하시는데. 그냥 간던데.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볼게요. 제발 리발. 자, 여러분 지금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여기는 약간 둔봉 같은 느낌인데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플라이어 가래. 제발 와라. 왔어요, 왔어요. 자, 오우야, 오우 배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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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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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오우, 커요, 커요, 커요. 그냥 올려도 되겠죠? 오우, 이거 어떻게 하지? 안 끊어지겠죠? 여기까지만 올 수 있어요? 오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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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올라와, 올라와, 올라. 오케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드디어 됐습니다. 제가 사이즈 보시면 한 요 정도 됩니다. 3자 정도 될 것 같아요. 와, 아니 그냥 줄줄 끌고 가더라고요. 아예 삼켰죠.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멀리 던질 필요 없이 샘물 유입되는 곳에서 구멍치기처럼 했는데 그냥 줄 들어왔어요. 아유 리치네, 리치네 개나네. 와, 아예 먹었구나. 포셉이 있으려나?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성공. 오케이 넣어버려. 닫아보소.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킵해두고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아, 그 어떤 거 잡을 때보다 뿌듯해요. 다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운 좋게 그 포인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액션은 잘하셨어요. 가만히 있었는데요. 오늘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천운이었습니다. 천운. 아, 이거 포셉. 유해동물 전용 포셉이에요. 다 바로 죽여버리는. 어머니 너무 열이 불타신 거 아니에요? 한 마리 잡고 싶어요. 자, 바로 한번 다시 캐스팅해볼게요. 배스 쉽네. 여러분 제가 어디 던졌냐면 전기줄 밑으로 해서 저 유입구 바로 앞에 던졌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던져놨었어요. 또 잡힌 거 아니야? 어? 입질한 거 같은데? 물 때문에 그런가 보다.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또 왔어, 또 왔어. 어머니 여기 던져요. 여기 개 포인트. 야 이거 미쳤어. 야 아까랑 크기 비슷해요. 유료 낚시도 해야 돼요 여기. 예. 우와 미쳤다. 여기 던지면 잡아요. 다 지금 요만합니다. 요만해요. 축하해드리려고 꼭 가져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는 뭐 편집할 필요도 없겠는데. 얘네 배고픈 애들인가 보다. 뭐 그죠? 없나 봐요 여기. 어, 미안하다 싹둑. 미안하다 싹둑.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저기 밑에 바로 들고 와서. 기본이 얼마예요? 2,000원만 주세요. 어머, 어부님인데. 야야야야야 릴 하나씩 마야. 너 어차피 뒤졌어. 이야, 아 이렇게 쉬운 녀석을 포인트만 진짜 제대로 알면 되는 건데. 네. 처음 잡은 게 좀 더 큽니다. 어이구야. 들어가고 친구 같죠? 너도 들어가. 예쁘게 포장. 아주 예쁘다. 닫아버려. 배스 낚시 쉽네요. 일주일 만에 잡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잡았을 때 허세 부려야죠 또. 나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이거 어부님 낚시대예요. 어 진짜 왔다. 왔어요. 와 대박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야 어. 저 맞았어요 맞았어요. 바늘털이. 우와 바늘털이 있죠. 여기 장난 아닌데요? 나 청새친 줄 알았어요. 아니 얘들이 샘물 유입하는데 다 들어와 있나 봐요. 와 대박이죠. 근데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와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보셨죠? 와
왔다. 와 미쳤는데 좋았죠? 네. 제대로 찍었어요. 우와 와 청색치 청색치 들어봐. 네. 이야 와 여러분 이번에는 작은데 이것도 다 죽여야 돼요. 얘들아 친구 왔어. 예쁘게 들어가 있어. 닫아버려. 아 애진장 일로 왔으면 이 컨텐츠가 이렇게 2주 3주까지 안 갔습니다. 결국 해냅니다. 아 여기다가 쇽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잡아 죽여요. 태어나서 저런 인사는 처음 봤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많이 잡아 죽여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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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아 작다 작다 청새치 청새치. 아까 어부님이 잡은 거랑 비슷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진짜 미쳤네. 어 끊어졌다. 안돼 미안해 발라쳤어. 올라와서 끊어서 다행이다. 자, 여러분 얘도 그래도 20은 넘어갑니다. 아이고 오늘 베스 아주 피폐하겠네. 너도 예쁘게 들어가 디스플레이 해야지. 죽어버려. 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어디세요 어디세요. 여기. 아, 야. 진짜 잘 거셨다. 네. 오, 야, 진짜 살살 걸렸다. 오, 됐어요. 아, 나 이런 걸 좋아해. 안 튀어나오겠죠? 이쁘게 담으면 돼요. 오케이. 아이, 나 쉽네. 아이, 재밌네. 이번 캐스팅에 잡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저도 지금 제 자신이 자신감 개 붙어가지고 이번에 잡습니다 하는 거 개꼴 보기 싫어요.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지금 개 행복하니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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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크다. 어유 세. 아 안돼. 비발리기 판을 틀었어요. 아 컸는데 다시 잡을게요. 아, 아까 우체부 아저씨가 많이 죽여달라 그랬는데 아, 아까 그 놈은 다시 안 물 거예요. 애들도 학습을 하는 애들이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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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까 그 놈이가 왔어. 안 놓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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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유 야야야야 가만히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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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게요. 저 얘는 배가 엄청 빵빵해요. 요정도 사이즈도 산란이 돼요. 되죠? 아 그래요? 한 4,000마리? 와 어휴 그래 그래 어휴 어휴 들어가라. 어야 야 어우씨 펀치 펀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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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마자 왔어. 어휴 어휴 크다. 어휴 날씨 부러지겠는데. 우와 끝나왔습니다 끝나. 아유 패대기 이랄게요. 얘도 한 발만 합니다. 보이시죠? 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바다 에 왜요? 나왔어요? 잡아둬야 돼요 잡아둬야 돼. 여러분 세계 최초 풀숲에서 배스 잡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좀 더 드시면 저 녀석들 마저 상해가지고 또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자 마지막 딱 한 마리 하고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자 마지막 마지막 어. 밖으로 바로 패대기. 자 이렇게 해서 잡은 거 한번 쏟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잡은 베스 양입니다. 와 기가 막히다. 진짜 베스 컨디션만 지금 며칠 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번에 꽉 많이 잡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잡았습니다. 둘 넷 여덟 마리. 아 어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부님 덕에 잡았습니다 진짜. 민물이면 무조건 오세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아. 베스 매운탕 안 파시나요? 망해요. 자 이제 이렇게들 가져가서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생태계 교란종 베스를 30분 만에 8마리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베스로 뭘 해먹을 거냐면요 베스가 요새 산란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몇 마리에는 분명히 알이 들어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잡을 때 보니까 빵빵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베스 다 살처분해서 알을 꺼내가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이 베스를 보시면요 지금 크기별로 나열을 했는데 제일 큰 게 처음에 잡힌 거고 두 번째 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얘는 배가 굉장히 홀쭉해요. 배가 홀쭉한 애들은 아마 알이 없을 겁니다. 얘도 홀쭉하고 얘도 홀쭉한데 자 얘를 딱 보세요. 이게 확실히 빵빵하죠. 얘는 제가 봤을 때 알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요 정도로 배가 튀어나온 거 앵간한 거 처먹지 않고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얘 아니면은 아 모르겠네 알이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겠는데 심지어 여러분 알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 베스가 지금 산란 시즌인데 베스는 알을 살면서 만 개 정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근데 베스가 신기한 게 알을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보통 물고기들은 가거나 개구리들도 알만 싸놓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은 알을 지켜요. 그때는 먹이를 먹지도 않아요. 품어? 어 품? 어? 두고 활동을 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베스가 알을 지킬 때는 그 알자리를 딱 보고 거기다가 낚시를 계속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빡쳐서 물어요. 그러면은 렁커 50cm 이상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자리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고급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일단 바로 손질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목욕하러 가자. 목욕했는데 다른 거 말해야 되는데 하나 둘 셋 알 까라 가자. 예? 설마 했어? 뭐를? 수습. 했어라고 물어보면 안 되지. 넌 아는데. 난 몰라. 예. 근데 만약에 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끝났지 뭐. 컨텐츠 종료예요 여기서? 집에 들어가. 이건 올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올려. 개꿀이다. 구워라도 먹겠습니다. 자 일단 알이 제일 있을 것 같은 거 먼저 따볼까? 아니. 아 오케이 그럼 얘는 확신이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얘는 여기가 조금 부풀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따볼게요 여러분. 알만 먹을 거기 때문에 비늘 안 칠게요. 라삭사무 라이. 오! 알이다! 알이죠 알이죠. 자 여러분 요게 바로 뱃살입니다. 뱃살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색깔이 약간 주황색이야 맞지? 근데 요걸 원래 다 주황색 아니야? 다른 생선류들은 약간 흰색이야. 아니 핑크색? 핑크? 그거는 명란 저 너 그냥 명란밖에 모르지? 명... 어
배 라삭라삭 항문장까지 딱 썰어주고 깨끗하다. 장기가 알밖에 없나봐. 오, 귤? 자 여러분 귤입니다. 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베스 알입니다.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나왔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초수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요 베스 알은 여기다가 가지런히 놓을게요. 자 여러분 다음은 있을 것 같은 거 한번 따보자. 얘는 벌써 롱꼬가 빨개. 알을 뱉고 싶은 거지. 자 얘도 대가리 라삭 사무라이 있다 있다. 자 여러분 요 알도 말끔하게 딱 뜯었습니다. 자 얘도 놓아버섯. 진짜 없을 것 같은 해보자. 얘는 진짜 없을 것 같은데. 자 얘도 대가리 라삭. 아 역시 얘는 없어요. 얘도 없을 것 같거든요. 얘도 없어요 여러분. 얘도 없을 것 같지. 어 뭔가 살짝 느낌이 있는데. 눌러 눌러. 없어. 와. 자 이제 큰 거 세 마리. 자 먼저 이 녀석. 얘는 알이 터질 수 있으니까 최대 안쪽으로 할게요. 라삭. 없어. 큰 거 하나 없어요. 내친다. 제발 알 세 덩이는 있어야 재밌을 것 같은데. 어 모르겠어. 사무라이 있다. 큰 녀석이 가지고 있는 알은 더 클까? 오 더 크네. 자 여러분 이게 큰 베스에서 나온 알이고 요거 두 개가 좀 작은 베스에 나온 건데 확실히 큰 베스에서 나온 알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이제 라스트. 얘가 제일 크거든요 여러분. 너는 쌍둥이였으면 좋겠다 알. 마지막 라삭. 헐 없어. 여러분 알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표가 세 덩이였어요. 어쨌든 지금 베스 수천 마리를 퇴치를 한 거거든요. 맞지? 수천 마리? 아, 어, 맞네. 오, 그렇지. 요 알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한 수천 마리는 퇴치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알 세 덩이면요 먹을 양 충분히 나왔어요. 요거 베스 옛날에도 먹어봤는데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은혜한테 제가 베스 치킨 옛날에 만든 영상이 있거든요. 라스베스 치킨이라고 붙여가지고 새로 나왔다 해서 은혜한테 몰카한 거 있는데 그때 은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맞지? 어, 맛있었어. 생선인지도 몰랐대요. 어. 그만큼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제가 먹은 거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죠? 너무 근데 슬프다. 뭐가? 곰팡이 분들은 여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 어어. 근데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슬퍼. 곰팡이 여러분 저 좋아하시죠? 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싫죠? 네! 자 여기 마무리까지 꺼져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요 알들을 먹을 건데 알을 깨끗이 한번 씻어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씻어버려. 아 목욕하러 가자. 어디 갔어? 샤워 샤워 눈물 샤워 어디 갔어? 왜 할 때마다 새로운 거야? 씻어버려는 처음이잖아 또. 이거 또 지원자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할게. 뭐 할 거야? 내가 맞춰볼게. 목욕하러 가자. 샤워 샤워 눈물 샤워 씻어버려. 세 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이구동성이야. 하나 둘 셋 샤워 샤워 씻어버려. 자 여러분 이제 이 뱃살로 뭘 만들 거냐면요 튀겨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근데 사실 요 알들은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튀기면요 바바바 하고 터져요. 그래서 뭐에 덮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알에다가 생선가스처럼 빵가루랑 밀가루 계란 이렇게 한번 섞어가지고 튀긴 다음에 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볼 겁니다. 정리하자면 뱃살 튀김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먹어보자. 야 너 들어가. 멍멍멍 멍멍멍멍멍 해석해봐. 멍멍 곰팡이 여러분. 멍멍멍멍 운둥이 여러분. 멍멍멍멍 저는 집으로 갑니다. 잠깐만 잠깐 가있어. 자 그럼 일단 요 뱃살에 수분을 한번 빼주도록 할게요. 냅킨. 자 요 알들의 냅킨에 쫙 일단 먼저 한번 빼주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예쁘게 재미있게 이렇게 딱 해. 종이 비행기 날렸던 것처럼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딱 접으면은 샌드위치 바로 도배를 앙 먹으면 디스토마 걸려서 대져요. 아 먹지. 네가 제일 나빠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렇게 수분이 빠지는 동안 튀겨질 기름을 미리 달궈놔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걸 안 가졌구나. 어 어딨지 여보? 같이 사는 집인데 왜 맨날 나한테 어딨어 그거? 골라카페 더굴까이 해석해봐. 부탁드립니다. 어쩌라고 네가 제일 잘합니다야. 일로 가면 돼 일로. 알겠어 오케이. 나올 때 재밌게 나와. 재밌게? 나 유튜브 그만둘라고 진심이야. 자 바로 미니 냄비. 그리고 바로 부풀이야. 와야. 자 그리고 리경우 바로 롱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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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수분이 빠진 알을 알가스로 만들어줄 건데 가스 종류 있죠. 생선가스, 돈가스 이런 거 만들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밀개빵. 하지만 내가 더 유식한 척할 거야. 밀개빵. 아 재수없어. 인간 강사 같지 않았어? 자 얘들아 가스 종류 만드는 데는 사실 딱 세 가지만 필요해. 딱 기억해 바로 밀개빵. 밀개빵 뭐야? 야 또치 말해봐. 어 밀가루. 어 계란. 어 빵 셔틀 누군데? 니? 아, 이거 재미없었지, 맞지? 어. 아이씨. 너의 애들을 볼게. 자, 간다, 은혜야. 어, 밀가루, 계란, 어, 그리고. 빵. 빵이에요! 어쨌든 밀개빵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밀가루. 뿌려버섯. 다음, 빵가루. 뿌려버섯. 자, 마지막은. 달달. 뭔가 달달 같이 생겼어. 겨우? 아니, 나 계란 싫어해. 조조조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밀개빵이 완성이 됐으면 알들 싹 꺼내줍니다. 와우. 유후. 어, 롯데다 은혜야. 괜찮아 먹어도 돼. 잠시 대기. 너 먹을 거야? 난 안 먹지. 근데 네가 왜 먹어도 돼라고 단정을 지어. 이렇게 싸워요. 에이 거짓말. 이렇게 안 싸우잖아 여러분. 사실 입술 떨면서 진짜 싸울 땐 서로 말싸움 이렇게 하다가 은혜는 잘 털어버리고 자기 할걸 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런 표정 아니잖아. 여기서 네가 어떻게 표정을 지으라고 해봐. 입이 튀어나오지 않았어. 웃지도 않아. 그리고 흰자가 X나 보여. 아니 밑에 흰자. 그렇게 싸워. 이거 방금 나 가지고 놓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이렇게 서 있다고? 그래서 무시. 무시가 아, 답이다. 명신이라서.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밀개빵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밀가루에 묻혀가지고 수분을 튀는 거를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계란에 베이스를 묻혀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빵가루.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립창. 오, 잘 색깔 되지? 변한다. 뭐라고? 너무 세니까 색깔이 아, 바로 변하지. 아주 다 타네, 다 타. 야야야, 후퇴 후퇴.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살짝 꺼내야겠다. 자, 여러분 지금 기름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시면 바로 이렇게 타버렸거든요. 기름을 조금 식혀줄게요. 와 진짜 바로 타버리네. 어 원해야 이거 핫뚜 핫뚜 핫뚜야 핫뚜. 너에 대한 마음 핫뚜 타버려라. 핫뚜 타. 어이씨. 자 여러분 핫뚜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바로 이렇게 딱딱딱 적셔주고 다시 한번 랑가루 파이어. 자 넣어볼게요. 오 그렇지. 이제 안 탄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렇게 튀기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안쪽까지 완전히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명란젓 같은 경우는 생으로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데 민물은요 디스토마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얘네가 속에 숨어있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다가 나중에 심각해졌을 때 있대요. 잠재 능력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 잠재 능력 알지? 옛날에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사정관제라고 있었어. 선생님이 형, 아 그냥 형이라고 할게. 형이 그거 했었거든. 입학사정관제 막 장수꾼님 키우고 포트폴리오 요만큼 만들었어요 냈는데 거기서 물어본 게 뭔 줄 알아? 아 떨어졌어. 그래 임마 떨어졌어. 아 와이프야 인사해. 착한데 재수 없어.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냐? 면은 거기서 뭐 물어본 줄 알아? 장수분의 애벌레가 번데기 될 때 탈피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그 호르몬 내가 어떻게 내가 박사야? 그 보니까 탈피 호르몬이야. 완전 언어유희 장난 그냥 망쳐버렸어. 탈피 아주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탈피할 때 나오는 호르몬 뭐야? 도대체 뭐야? 그렇지 탈피 호르몬 그래 그거야. 너 다 기억해. 탈피 호르몬 알겠지? 그러면은 장수풍뎅이가 알에서 애벌레로 부화할 때 뭐야? 부화 호르몬. 탈피 호르몬이잖아. 뭔지 알겠어 얘들아? 항상 까먹지 말고 스마트 이렇게 딱 쳐버려. 그럼 딱 기억에 남아. 어땠어 내가 재밌었어? 아 이거 강의 같은 거 잠깐 해야겠네. 엉터리 강의 엉터리. 엉터리 강의니까 재밌는 거지. 뭔 줄 알지? 엉터리 영어로 뭔 줄 알아? 엉터리.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거 같거든요. 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곰팡이분들을 위한 내 하트. 아 혀 왜 저래? 아니 너 얼굴이 아니라 혀를 싫어해서. 얘는 진짜 하트다. 이 검은색 하트는 은혜한테 보내는 하트. 왜 나는 검정색이야? 식어버린 거야 다 땡, 타서? 땡. 굉장히 진한 거지. 그 어떤 색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하트가 바로 검정색 하트. 너 검정색 역으로 뭔 줄 알아? 블랙. 맞춰봐. 블랙. 자 그럼 마지막 하나까지 여기 딱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로 먹으면은 얘네가 좀 덜 바삭할 수가 있어요. 상온에 조금 식혀주면은 그때가 제일 팍 바삭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샌드위치를 먹는다 그랬죠. 얘는? 자 근데 샌드위치를 그냥 먹으면 또 맛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빵에다가 뭐 찍어 먹어요? 그렇죠 바로 람라르리르르 람라르림르. 야 그거를 확인을 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무 말이나 던져봐. 난 김상만 딱가리야. 라르리라라라리야. 또 던져봐. 김은혜가 제일 예뻐. 리르레가 내일 로레로로 로레로로? 못생겼어? 자 여러분 요 라라르리르르를 뜯어봐서 자 그리고 바로 와우 최다팍. 자 그리고 요거는 그냥 레인지에 40초만 데우면 됩니다. 개꿀이죠. 바로 데우러 갈게요. 데운 수프 오시고 식빵 오시고 뜯어봐서 자 식빵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자 뱃살도 어쨌든 생선이잖아요. 생선 소스 하면 뭡니까? 바로 타르타르 소스. 자 여기다가 쫙 발라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하트를 딱 두 개 올려볼게요. 제일 탄 걸 생으로 먹고 아주 잘 익은 거 두 개를 이렇게 옆에 딱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리고 접어봐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뱃살 샌드위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되게 오랫동안 튀겼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뭐냐면 혹시 속이 안 익었을까 봐. 그게 제일 겁나긴 하는데 일단 바로 먹어볼게요. 먹습니다. 근데 은혜야 먹습니다 영어로 뭔 줄 알아? EAT 초베르. 오, 되게 비린 맛이 나요. 이 단면 한번 보시겠어요? 안 익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보시면 굉장히 잘 씹히고 있는데 지금 뭔가 베스 특유에 딱 잡았을 때 그 비린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납니다. 야 근데 이거 타르타르 소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린내가 나면은 잠시만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자 쪼개볼게요. 라삭. 이거 봐 다 안에 익었거든 지금. 야 이거 냄새부터 약간 야 시궁창 냄새 난다. 자 그럼 요 탄 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요거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겉에가 탔기 때문에 먹어볼게요. 초베르. 타르타르 소스가 더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건 괜찮아요. 타르타르 소스가 맛이 없나? 그게 더 비리게 하는 거지. 안 어울려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일반 생선알 있죠. 제가 생선알 진짜 좋아하거든요. 생선알의 그 식감 퍽퍽한 그거 다 비슷해요. 잡내도 별로 없어요.
뱃살 맛있다 언니야. 뱃살만 팔아도 되겠다 이거. 자 단면 보시면은 진짜 잘 익었습니다. 약간 노래요. 뱃살이 약간 노란 것 같더라고요. 초베레. 너무 괜찮은데? 이거는 왜 이러지 근데? 타르타르 소스가 맛이 없나 혹시? 타르타르 먹어볼게요. 제일 맛있는데? 아니 같이 먹으면 맛이 없어. 아 조합이?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레. 또 맛있네. 아까 처음이라 약간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맛이 좀 더 셌나봐요. 그리고 탄 거를 먹고 먹으니까 훨씬 더 지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품하고 있거든요. 방금 맞았죠? 하품하다 걸리면 이렇게 나오는 방금 숨소리 들으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이거 또 스프에 또 안 찍어 먹을 수 없잖아요 빵. 자 아 듬뿍. 오우 야 이거 보여 은혜야? 어때? 감성 좋아? 쳐 먹었으면 좋겠어. 빨리 쳐 먹어 조베르. 와, 와, 감자 스프랑, 와, 뒤진, 와, 그, 와, 진짜 뒤진, 와, 진짜 뒤진다. 너 뒤진다 영어로 뭔 줄 알아? You will die. YOU WILL DIE. 아, 미안. 아, 너무 세.